안녕하세요, 디안이다. 자, 오늘도 제가 아주 깔끔하고 예쁜 패턴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. 요거는 이름이 모스 스티치라고 부르고요. 짧은 뜨기와 사슬 뜨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베이직 패턴이 뜨고 나면은 조금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나와요. 그래서 또 이제 패턴도 조금 더 복잡하고,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옆라인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패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지금 스카프를 또 하나 제작을 하고 있어요. 요 패턴으로. 그래서 스카프 만드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영상이 나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4mm 털실, 4mm 후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후크를 걸어 주세요. 자, 모스 스티치 첫 사슬은요,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쭉 뜨시되 짝수로 떨어지게 뜨시면 되겠습니다. 줄을 감아서, 감아 빼고, 줄 감아서, 감아 빼고, 줄 감아서, 감아 빼고, 줄 감아서, 감아 빼고, 이렇게 원투, 원투 하시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주세요. 자, 저는 14개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떴어요.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. 자, 이렇게 짝수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뜨시고 나면은 끝에서부터 네 번째 코까지 카운팅을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코가 아니죠. 그래서 끝에 코, 하나, 둘, 셋, 자, 네 번째 코. 자, 여기다가 후크를 넣어서 짧은 뜨기, 하나. 그리고 사슬 한 개. 자, 한코 건너뛰고, 그 다음 코에 후크 넣어서 짧은 뜨기, 또 하나, 사슬 하나. 자, 한코 건너뛰고, 후크 넣어서, 다음 코에 넣어서, 감아 빼고, 짧은 뜨기 하나, 또 사슬 하나. 자, 한코 건너뛰고, 짧은 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한코 건너뛰고, 짧은 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한코 건너뛰고,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겠네요. 마지막 코에 후크를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로 끝나겠습니다. 자, 벌써 첫 단이 완성됐어요. 여기 보시면. 자, 여기 사이사이에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. 공간. 자,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. 자, 다음 단으로 넘어가실 때는 항상 사슬 두 개를 해주세요. 하나, 둘. 턴 하시고, 자, 여기가 사슬 만든 자리 코죠? 여기 말고, 요 옆에 공간에 후크를 넣어서 줄 감아 빼고, 자, 짧은 뜨기 하나, 그리고 사슬 하나. 자, 여기 한칸 뛰고, 요 녀석이죠? 짧은 뜨기 하나 뛰고, 또 공간 사이에 후크를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,
또 사슬 하나. 자, 한 칸 띄고 공간 사이에 짧은 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한 칸 건너뛰고 공간 사이에 꼬 넣어서 짧은 뜨기 사슬 하나. 자, 또 한 칸 건너뛰고 공간 사이에 훅고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여기 이제 끝까지 왔어요. 여기 보시면은 끝에는 여기 짧은뜨기 하나 보이시죠?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사슬 두 개 공간입니다. 사슬 하나, 둘. 자, 요 사슬에 밑으로 후크를 넣어서 쭉 감아 빼고, 자, 짧은뜨기 하나.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짧은뜨기 하나로. 자, 다음 단 넘어갔을 때는 사슬 두 개, 또 턴. 자, 같은 패턴의 반복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사슬 뜬 자리 코, 여기 보이시죠? 요거 건너뛰고, 여기가 공간이에요. 그 다음 공간에 훅고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요거 짧은뜨기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또 하나 건너뛰고 공간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한 코 건너뛰고 공간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또 한 코 건너고 공간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이제 우리 끝까지 왔어요. 여기 보시면 짧은뜨기 있고 또 여기 보면 사슬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가장 끝에 사슬 두 개 자리, 하나 둘, 요 자리 바로 밑에다가 후크를 통과해 주세요. 짧은뜨기 한 개로 마무리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단 넘어갈 때 사슬 두 개 턴. 자,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. 공간 안에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쉽죠? 자,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마지막 공간이네요. 짧은뜨기 하나, 사슬 하나. 자, 여기 끝에는 여기 맨 끝에 보이시는 사슬 두 개의 밑에 부분, 밑으로 후크를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로 끝이 납니다. 자, 다시 사슬 두 개로 다음 단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패턴이고요. 모양 보시죠. 되게 예뻐요. 제가 이걸로 지금 스카프 목도리 제작하고 있으니까 목도리 만드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가을 겨울 할 거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슬슬 가을 겨울 것도 곧 보시게 되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모스 스티치 간단하게 뜨는 방법 알아봤고요. 다음에 또 영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독일에서 디아였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비더젠.